무하고 감자하고 양파하고 고추하고 네. 마늘, 파, 진간장. 뭐야? 진간장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. 무 넣고 조림. 아, 조기 조림. 이게 조기구나. 찌개라 할까? 그러면 국물도 좀 뜸고. 어. 큼직큼직하게. 그게 도마가 세라믹이라 소리가 시끄럽다. 이게 생선 조림에 무가 맛있지. 무가 맛있어. 그러니까 무 넣고 감자 좀 넣고. 감자도 맛있는데. 감자도 많이 넣지. 감자도 맛있어. 감자는 하나만 넣어도 돼. 밑에다 까는구나. 조기 매운탕인가? 찌개. 이래가지고 이게 돌이라 소리가 크네. 나무로 사야 되나? 나무 사야 된다고. 우선 요 간장하고 고추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우선 하다가 올려야지. 물 좀 넣고 삶다가 조기는 넣어. 아, 물이야? 우선 이걸 이렇게 끓여? 응. 삶다가 양념해서 이제 조기하고. 오, 금방 끄네. 금방 끄네. 이렇게 열어놓으면 왜 열어놔? 무 냄새 나가게. 이제 물 좀 더 붓고, 물이 적으니까. 조기를 넣고, 네, 물 좀 더 붓고. 양파도 넣고. 요 조기가 조금 소금이 좀 들어갔으니까 이제 끓는 거 보고 간을 해야 돼. 싱거운 원래 짠맛이 있으니까. 이거 고춧가루 파는 이따 다 끓으면 녹을 넣을 때 고춧가루 여기서 녹을 때 쳐도 되는데 좀 쳐야지. 소주 비리니까 좀 졸여줘야지. 이게 간은 다 봤어? 조개가 소금을 끼워놔서 여기서 나올 것 같아서 좀 끓을 것 같아. 지금 봐서는 간이 나온 것 같아. 조개에서 짠맛이? 얼는 동안에 변질될까봐 너무 생선은 소금 좀 이렇게 뿌려주거든. 맛있겠네. 무랑 감자가 익을 정도로? 이제 많이 국물이 쫄았네. 끓여야지. 파. 국물이 좀 있는 게 맛있는데 왜 그렇게 졸였어? 금방 졸이지 왜. 그래도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. 국물이 없어. 맛있냐? 이 냄비가 금방 물이 쫄구나. 바닥이 얇은가 봐. 맛있어. 맛있어. 그래? 국물 없이 일부러 쫄으면 이렇게도 해. 그래도 국물을 좀 떠먹으면 맛있어. 응. 먹어봐, 감자랑. 맛있어. 감자가 맛있어, 원래 이런 거. 무도 잘 물렸지. 그러니까 얼른 조금만 덜 끓일 거야. 이런 게 밖에 나가면 엄청 비싸. 잘 팔지도 않아. 웃기네. 무가 있었어. 나무를 빌려.